아니, 나는 왜 대수님 보는데 자꾸 왜 여기에서 눈물이 날라 그러지?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나 보다. 내가 살아온 그 시간에 4년이 될까? 아니야. 6, 7년, 5, 6년. 길게는 7년 전에 내가 뭔가가 큰내 삶의 변화가 있으면서 내가 그때 되게 큰맘 먹고 뭔가를 결정을 했던 시기가 왔었어야 돼. 그러면 30대 초반, 중반 가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 정도의 그 결정을 지을 만한 뭔가 사건 사고가 있으시면서 내가 주긴 줬대. 변화를 주긴 줬는데 그 변화를 주고 나서 나한테 너무 큰 짐이 생겨버렸어. 너무 큰 짐이 생겨서 그거를 내가 짐을 짊어 안을 자신이 있었고 내가 확신이 있었고 나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열심히 더 많이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져야지가 맞아. 원래 내 예상대로라면. 근데 나아지기는커녕 짐이 하나가 더 생겨버리고 또 짐이 하나가 더 생겨버리고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웃고 계시지만 어이가 없어서 웃고 계시지만 나 죽고 싶어. 맞아, 근데 그랬었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는 우울증처럼밖에 안 보이시거든요? 원래 하던 일도 작년 수전회가 올해 수전부터, 아,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가 이걸 뭔가를 했더라면 내가 잃어야 되고 내가 놔야 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겁먹었어. 이걸 맞아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겁을 먹었대요. 그래서 실상 움직이기는 움직여. 뭔가는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나 어디 가서 솔직히 돈만 있으면 나 그냥 쉬고 싶고, 나 그냥 나내 이거 회포풀이 좀 하고 살고 싶은데, 마음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놓고 쉬고 싶어. 근데 놀 수가 없어. 왜? 나를 보는 내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나를 믿어준 게 너무 고맙고, 왜 고마워 그 사람한테? 자꾸 고맙대. 미안하고 고맙대. 그냥 고마워. 미안하고 고마워. 자꾸 그 말이 계속 나와. 이유불문하고 그냥 고맙고 미안한데 이런 나, 부족한 나, 뭔가 부족한 나를 자꾸 가슴속에서 자신감도 없나 봐요, 지금. 부족한 나.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손에 솔직히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싶은 사람 중에 네, 하나였대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묻히고 있어. 나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미안해. 그래서 대준님 근데 죽을 생각하시면 안 돼. 죽을 지금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겠지만 했었던 적도 네, 있었고요. 맞아. 그냥 도망가고 싶은 적도 있었고, 내가 그, 뭘 자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솔직히 근데 지금 대준님이 희한해. 나 이걸 지금 내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왜뭐 여자로도 보였다가 남자로도 보였다가, 그러니까 짧은 머리인데 지금, 왜긴 머리로 보였다가 짧은 머리로 보였다가 내 눈에서 그런다는 거야,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년 정도 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네. 호적 정정을 했어요. 성전환 호적? 수술을.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호적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왜 남자인데 자꾸 긴 머리가 보이지? 그래서 나는 거꾸로, 씨, 남자 보이는데 여자가 여성성이 있나? 거꾸로 그 생각을 했어. 아, 그래서 그때 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렇게 큰 결정을 한게 내가 맞아요. 죽다 살아난 거 맞네. 그쵸? 그래서 지금 남자로 살고 계시고, 그럼 지금 와이프를 그 이후에 만나셔서. 그 전에 아, 되기 전에 전에 만,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아, 이제 만나서 시작이 시작이 됐어요.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랑 그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쭉 오신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책임감이 하나 더해졌다는 게 그렇죠. 내 와이프네. 그리고 이제 지금 수술을 하면서 2년 전에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는 시기였는데 잘안 돼서 작년에 또 재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기간이 지금 2년 동안 너무 넘게 힘드셨구나.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도 못 다니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 아, 그래서 해서 좀 미안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고맙고. 고맙고 또 미안하고. 네. 근데 나는 지금 자존감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떨어져 떨어지고.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닥치면 하긴 하는데, 근데 또 나이가 1, 2년 전보다는 지금 네. 39이니까 또 늦은 근데 나이라고 생각하는 막 늦지 결혼을 네네네. 않으셨는데 단지 대주님이 지금 너무 겁을 먹었다는 아,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이거에 대한 너무 내 자. 이게 재수술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차라리 그냥 그냥 살 걸. 냅둘 걸.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네네. 겉으로 보여지기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네네네. 싶어서 내 스스로 결정을 한 거래요. 맞아. 무슨 말인지, 네네. 그렇게 나는 공수가 네네네. 나와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갖다 내가 건드렸나, 죽었어야 되나, 살았어야 되나, 그 결정이 그거였네, 네네네. 그러면. 그러면서 후회도 많이 했대. 후회를 작년에 제일 많이 했어요. 예, 그냥 있는 대로 살 네. 걸. 요, 어, 뭐,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네네. 있는 대로 살 네. 걸. 내가 나를 갖다가 너무 많이 무너지게 네, 만들어 맞아요. 버렸다, 내 자신이 자책감에. 그리고 오히려 내 그렇게, 원래 그전에는 자신감 넘쳐나셨던 분이야.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모습을 내 와이프한테 보여줬고, 와이프가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했어. 당당하고, 할 말하고, 맞아요. 추진력 있고, 네네.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전의 모습을 가진 나는 없어, 지금. 정반대인 사람으로 맞아.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울컥해요, 눈물이 날것 같아요, 네. 아까 앉자마자 그랬잖아요. 내 서러움에 내가 울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처갓집에서 인정받은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여가지고 지금은 좀 이제 모든 게다 괜찮은데 나 혼자 좀 네네네. 문제인 거죠? 너무 많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좀 근데 대준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이제 그렇죠. 선택을 했고, 네. 이미 강을 건넜어. 단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네. 것뿐이고, 이제 그거의 과정이 거의 90%는 끝나 네, 보이거든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땐. 네네. 거의 다 100% 끝났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네네네. 그래도 90%의 과정이 다 끝났으니, 이제는 내가 겪을 고비,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죽다 살아나야 되는 사주예요, 원래가. 내가 29, 그때부터 내 인생에 정말 큰 사고수가 됐건,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두세 번의 사고가 났었어야지가 맞는 사람이야.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그렇게 치고 넘어온 것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39에 이번에 쥐띠, 3대 네, 맞아요. 들어오면서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흔들렸대요. 나무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뿌리가 뽑히잖아. 뿌리 안 뽑혔어요. 단지 땅을 다져놓으면 다시 뿌리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드님은 손에 기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이야. 맞아요. 그리고 뭔가를 뽐내서 사람들한테 나를 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손에 기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던 직업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 잃지 마시고 원래 하던 쪽 직업으로 그냥 밀고 가시래. 네. 그 지금 요식업 쪽으로 원래 했었거든요. 아, 그럼 요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러셨구나.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원래 면접이 잡히질 않은 거였는데 네. 면접이 하나 잡혀갖고 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잘하셨네. 마음에 든다고 이제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니세요. 근데 그것도 있고 하나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희 둘째 처형 댁이 이제 붙박이장 사업을 하시거든요. 네. 거기 또 가도 괜찮은 아니, 그죠? 거기는 가시면 순간에 그냥 내가 보기 좋게 다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가면 싸울 것 같아. 그래서 괜히 그냥 일 도우러 내가 돈 벌러 갔다가 네네네. 나 빈정상하고 비관 들고 거기에서 말싸움 일으켜서 내 와이프한테 애매한 상황에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거는 그쪽으로 진짜 마지막에 나중에라도 내가 혹시나 하는 걸로 그냥 냅두시고 그냥 내 자의로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최소 45까지는 해놓고 나서 뭔가를 갖춰놓고 분명히 나중에 두 가지 일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와이프랑 똑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제 46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50 안에로 생각하고 와이프는 60 안쪽으로 해서 장사.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45으로 보여요. 어쨌든 빠르면 5, 네네네. 6년 지나서 네.
이때부터는 내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일로 갈 가능성이 너무 커. 단지 대주님이 지금 올해 마음 잘 잡아주셔야 돼. 흔들리지 마셔야 네. 돼. 왜 주변에서 흔드는 것도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상. 오늘 당장부터 흔들었어요. 와이프가 가지 말라고 거기. 그러니까. 네. 근데 와이프의 말을 존중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내 주관을 놓지 말고 가셔야 될 게, 어쨌든 지금 내 스스로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이 이거를 남의 도움을 빌미 삼아서 뭔가 또다시 그걸로 움직여버리면 또 이렇게 힘든 시기가 또 와, 2, 3년 뒤에.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야?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지금 그냥 내 자의로 시작을 해서 제내 주관대로. 스스로 원래 옛날 성격 좀 찾으세요, 제발. 찾아야죠. 아, 장난기 많고, 어? 맞아요. 진짜 막 해야 했던 사람인데, 성격이 너무 많이 지금 바뀌어갖고, 왜 이러고 계신지 난 맞아요. 모르겠어. 너무, 너무 많이 진짜 웃음 변해갖고, 많고, 정말 남들한테 장난치기 네, 좋아하셨던 맞아요. 분이야.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끌려 다녀, 사람들한테. 완전 바닥쳤어. 네. 너무 많이 무너져버렸죠. 몰랐네요. 그니까. 네. 그래서 속상해.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나한테 너무 자괴감이 네. 들고 서글프다 아, 그러고. 속으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언제 좀 겉으로 좀 우세요, 그냥 이제. 네. 어? 아니, 옛날에는 내면의 표현도 잘하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숨기고 사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니까. 그리고 또내 옆에 누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날안 받아줄 거 아닌데, 내가 이제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그게 제일 모습을 커. 보이기가 싫었던 예. 거야. 그럼 그 무게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주님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내 와이프분 품어줄 수 있는 네, 사람이고, 맞아. 대주님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대주님 집안에도 품어줘야 될 사람이 난 순간에 보이거든? 품어줘야 되는데. 남동생. 남동생? 남동생이 좀 아프셔? 그냥 일반 사람이랑 조금 다른 아이. 지능이 조금 사회생활 하는 데는 좀 지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할건다 하는데 좀 떨어져. 조금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조금 이렇게 보이는구나. 몰라. 대주님한테도 집안에 누가 품어줘야 되는데 그걸 내 와이프가 조금 품어주고 있는 격이라 그래. 근데 같이 그걸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계속 미안하고 네. 미안하고 고맙고 근데 미안하고. 이제 좀 많이 떨어지니까 아, 좀 돌발 행동을 이할 수도 네, 이 와이프는 있네요. 그냥 정상인으로 이제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보기 제가 느끼기에 이제 내 동생이니까 이게 모자르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나 봐요,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이렇게 그치, 돼요. 그치, 그치. 근데 싸우게 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더 말을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좀 자존감이 더 바닥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을 못 하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 미안하니까 더말 못하고 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존감 밑으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내가 더 이게 업돼야 돼. 그래야 그래서 얘기를 와이프도 해. 안아주는 만큼의 내 남편이 기가 사는구나라고 해서 자기도 이걸,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다 끌어안고 하는데 내 남편은 점점 바닥으로 꺼지면 본인도 이게 한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본인도 지쳐버리면 어떡해. 그거 미안하면은 더 잘해주면 맞아요. 되는 맞아. 거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아, 고마워, 사랑해, 이런 표현해주면은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내 그런 와이프거든요? 거는 하는데, 맞아요. 솔직히 와이프 물질적인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맞아요. 말 좋아하고, 만져주고, 맞아. 스킨십 좋아하고, 예뻐해주는 거 좋아하지? 아마 뭐 다이아 반지 이런 거 갖다주면은 욕할걸? 네가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나쁜 분 아니니까 대주님만 내 원래 거 찾으시면 돼. 진짜.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올해 취업 뭐 아까 됐다고 했죠? 그거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도 취업할 수 있고 거기서 내 원래 하던 대로만 하세요. 더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 전에 내 원래 모습대로 하던 것만 하시면 인복 있겠다. 주변에서 나 좋아해 주는 사람 충분히 생겨. 아셨죠? 난 제발 좀 희망 좀 갖고 사셨으면 그 하나만 좋겠어. 더. 그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그 분이랑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 이렇게 되고 나서 인정을 못해서 되게 많이 잠깐만요. 그거는 이거 끊고 얘기하자.